대단하다. 에이 뭐 아 진짜 이 거울 양 과일 기묘한 예술을 만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. 뉴질랜드 원주민이 저한테 선물해 준 거. 그다음에 만든 거, 주순 거 뭐 다 섞여 있고. 얻은 거, 주워온 것 모두 예술의 재료입니다. 이건 뭐에다 쓰는 건가? 그냥 을지로에서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거야 이걸? 그쪽 이제 토템을 만들려고 더 크게. 그게 다 작품의 원 재료들이죠. 아,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. 네. 영어나 이런 거 좀 요새 뭐 잘못하면 좀 창피해하고 그러잖아.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회에 딱 갔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. 네. 솔직히 네.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감흥이 없어도 되나? 티는 못 내지만 살짝 창피해지거든. 응? 그래서 아닌 척 하거든. 네. 사실 그런 부끄러움 속에 산다고요. 아니. 네, 솔직히. 네. 그런데 네. 우리 최 작가 같은 분이 네. 그런 걸 확 깨주는 것 같아.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? 그렇죠. 어? 네. 예술이 위아래가 어딨어? 옆에 있지. 정말로. 예. 네. 형 여기 잠깐. 아 진짜 좀 고맙다. 아이고. 저건 고추장 단지인데 뭐. 항아리들을 여기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다 버리시는 거 모아서 또 이렇게 설치처럼. 예술처럼. 예술처럼. 네. 아 예술처럼이 재밌다. 그럼 어? 예술이 아니라 예술 비슷하게. 얘네 말고도 여기는. 저 의자들, 꼬물 의자들. 네, 사부님들이죠. 아니, 꼬물 의자한테 사부님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도사 어때? 야, 이게 재밌다. 근데 요런 진짜 소리가 나올 것 같아.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게 되잖아요. 딩동댕동댕 이거.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번만 구경하고 정화실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.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아, 이게 다 작품이 되는구나. 이게 다 예술이구나. 근데 모든 게 예술인데 우리가 거만한 거죠. 그렇지. 예술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고. 옆에 있고 같이 있고 누구나 예술가고 우리는 고고학자다. 누구나 고고학자다라는 게 고고학에서 정설이 있대요. 그러니까 물려받은 걸 쓰고 있으니까. 물건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든지 다 고고학의 현장이다. 여기도 현장이지. 여기는 더. 이제 저 방으로 이 나는 좀 그거에 몇 집 몇 년인데 그걸 갖고 아이, 여기는 아이, 더 뭘. 건물이라고 그걸 아 여기 이런 분들이 계시죠. 아 청소도 안 하는 집 같은데 청소 매일 해요. 매일 해? 예. 네. 아 진짜 우주잖아 이게 무궁무진하네. 예. 네. 근데 이게 그냥 탱탱볼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주인데 이걸 가지고 요 다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. 조명도 되고 벽도 되고 이게 공간으로 확장되면은 그럴듯한 깨달음이 오는. 예, 이게 형이 보면 놀랄 그 옛날 밥상들. 아. 어 그리고 여기 앉아보세요. 깨달이 속.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땐 조각이고 앉으면 의자가 되고. 네. 이거 야 이거 진짜 지금 야, 반전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이거 이거 진짜 반전인데 아 유쾌 이거 콜렉터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거, 뭐 이건 또 뭐 이건 또 뭐 아니야 얼마 어우 그래도 틈틈이 운동을 하나 봐 해줘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진짜 사부님이 저분 아 진짜 놀라겠다. 이거는 같이 몇 년 뒤에 동대문에서 제가 모셔온 분이에요. 둘이 있어야 이게 통섭, 융합이 이런 거예요. 통섭? 예. 네. 아니 앉아보세요. 이게, 이런 분들이 제 사부님들인 거예요. 구석구석 있는. 아이고. 예술의 답은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.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. 질문을 하는 게 예술이고 예술의 답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답이죠. 네. 그러니까 주눅 들어서 그냥. 어려워야 되고 너무 고상해서 아 근데 저 밥상 위에다 저건 뭐야? 뭘 올리는 거야? 저건 무슨 그래도 보석 같은데?